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을 중심으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로마서 1장 2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전체의 주제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말씀이 마치 칼로 찔러서 쪼개듯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자요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요 그래도 남보다는 선하다 하는 교만을 가진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 말씀에 포함되고 이 심판에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여기에 수긍하지 아니하는 한 그룹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도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은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인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7, 80년 고생하고 돌아온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이름으로 통일이 된 말입니다. 칭찬이라는 의미도 있고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실 이 이름 못지않게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나지 아니한 모든 세상 사람을 일컬어서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위대하다 그겁니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빙정대도 뭐 크게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이 정도의 보장을 받은, 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든 백성이면 뭐 그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긍지와 자부심이 그만 빗나가서 어디까지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연 유대인의 생각이 옳으냐? 틀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고약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며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우선 보겠는데요. 본문이 오늘 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소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저를 쳐다보면, 오늘 꼴불견이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 유대인의 긍지를 지금 꼬집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네가 말이야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특권의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기댄다는 뜻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항상 이 율법을 기대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오직 유대인의 신이라고 그들은 자부했고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다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유대인이 머리에 빵모자 쓰고 다니는 거 보신 일이 있나요? 한 20cm 직경 되는 크기의 빵모자인데 그들은 그 빵모자를 머리에 얹어가지고 다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볼 때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전쟁에 나갈 때도 철모 밑에다 그 빵모자를 얹어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신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아니, 이게 자랑스러워서 그걸 갖다 얹어놓고 다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율법을 요약해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 외워봐 하면 아무리 뒹굴던 아이라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서 아주 부동자세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외우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통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무엇이 선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가졌다는 말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진리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꿰뚫어본다는 말이에요. 자,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세계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그들이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율법 주셨고 유대인만 그 율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율법을 간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3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3장 1, 2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에게 뭐 특별히 우월한 점이 있다면 뭐냐? 하고 물으니까 2절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첫째로 꼽으라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래 십계명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이라는 말이요. 이만큼 특권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열국 앞에서 율법이 유대인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유대민족을 볼 때마다 야, 저 민족은 지혜가 있는 민족이요 지식이 있는 민족이라고 칭찬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유대인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하고 스스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19절 마지막 부분부터 나옵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니,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소경,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갖지 못한 무식한 이방 사람들을 깔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으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자처하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고요.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책임도 느낀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무엇이 문제냐?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실천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압니까? 정통합니까? 꿰뚫려 봅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따라오지 못해.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처합니까? 그래서 남을 아주 가르치기를 좋아합니까?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만큼 자기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참 기막힌 이야기죠.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반포한다 하는 말은 아주 큰 소리로 떠든단 말이요. 도적질하면 죄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몇 계명에 저촉되는 죄다 하면서 그들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도적질을 한다고 말이요. 유대인들이 어떤 도적질을 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전당포, 고리대금업자,
한마디로 말하면 간접적인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민족으로서 가장 명성을 떨친, 악명을 떨친 민족이 있다면 유대민족입니다. 우린 작품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저는 유대민족이 성적으로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기록을 보면은 유대민족의 랍비들 중에서 성적으로 범죄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킨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혼란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은 7계명 범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은밀하게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유대 사람들은 본래 이 우상 숭배에 아주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약에서 보는 유대민족의 일종의 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후 거기서 한 7, 80년 동안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주전 538년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까지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우상 숭배를 용납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아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했는데 뭐 했어요? 뭐 했나요? 신사 물건을 도둑질했다. 절간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말입니다. 절간에 가서 도둑질을 한 구체적인 예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서 돈벌이가 된다 하면은 우상에 관한 모든 것을 뒷거래하는 짓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돈벌이만 된다 하면은 신상도 갖다 팔고 돈벌이가 된다 하면은 우상 섬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장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하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도둑질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훔친 것을 사가지고 팔아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우상숭배 안 하지만은 돈 벌어서 좋고 이방 사람들은 훔친 물건 뒷거래하니까 아무래도 싸게 사지 않겠어? 그래서 싸게 사서 자기 신을 모시니까 더 좋고 그래서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도적질이니 간음이니 우상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가르치면서 보이지 않는 면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두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나요?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선택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종교적 위선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입은 거룩한데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도적질, 간음, 우상숭배는 세상에 흔해 빠진 죄들이고 또 누구나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 범할 때는 그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 도적질, 간음, 똑같은 죄지만 유대인이 범하면 더 큰 죄가 된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큰 죄가 되느냐? 알면서 범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죄보다도 유대인의 죄가 더 크고 세리와 창기의 죄보다는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고 불신자의 죄보다도 신자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알면서 지으니까. 또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의 죄가 더 큰 이유가 뭐냐? 말로는 안 된다 하고 소리치면서 행동으로는 괜찮다 하는 식으로 표리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꼬집어가지고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호화롭게 꾸며놓은 무덤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입으로는 요란하게 떠들지만 거룩한 말을 많이 하지만 삶에는 거룩한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썩은 냄새나는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중성 때문에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게 욕돌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에게 욕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유대인이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하던 율법,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거룩한 말을 많이 하는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죄를 범해 말과 행동이 틀려 그 결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입만 가지고 위선을 떠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가짜기 때문에 천국에 넣지를 못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위선자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위선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성직을 가졌다고 해서 위선 안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대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월성을 갖고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위선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사 혹은 장로 혹은 집사 등등 직분을 가진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선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과 또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2, 3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예를 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지금은 밝히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테레비 방송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테레비의 인기도를 따지면은 뭐 1위를 갈아 1, 2위를 다툴 정도의 인기도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도 믿었고 또 병고치는 축복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창녀하고 불륜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물러났죠. 물러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나다가 이 사람이 다시 텔레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를 범하고 보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다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게 나왔으니 누가 맡겼어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또 창녀하고 놀아나는 것이 더 발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만 떠들썩하게 됐어요. 남북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위선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요. 또 어떤 성직을 가졌다고 해서 위선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미선하기 쉽고 직분이 높을수록 위선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이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 행위 구원을 오히려 강조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 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아침 저녁 읽을 수 있는 이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이 율법을 받은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요. 은혜. 그러면 순종이 뭐냐? 구원받는 수단이냐? 아니요.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는 의미로 순종하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진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순종 못하는 자기 자신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다는 것만 가지고 교만하고 떠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선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신다고 말이요. 그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가 뭐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축복에 가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표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긍지로 생각을 합니다. 언약에 들어있는 약속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할례를 크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할례만 받으면 구원은 자동 케이스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글을 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그 민족 속에 포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믿음이 없어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유대인은 천국을 다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막힙니까?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할례라는 형식만 거치면은 구원 문제가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온다고 여겼으니까 그것은 형식주의죠. 여러분 25절부터 29절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아무리 할례 받고 또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할례라는 형식은 무효다. 아무리 할례를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효가 된다고 말이요. 유대나라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차라리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 율법 지키면 할례 받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의문과 할례하는 말은 글로 쓰여진 율법책, 이것을 말합니다. 그 율법책을 들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 가지고 순종 안 하는 너희보다도 오히려 율법도 없고 할례도 못 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면 오히려 그 순종하는 사람이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효하냐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쪽이 더 유효하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9절입니다.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즉 영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지 칼로 살을 좀 찢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몸에다가 어떤 칼자국을 남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29절의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이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신이 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왕으로, 주인으로, 절대 권력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갈라디아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으면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따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책임을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용이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때는 둘 중에 어느 것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느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형식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을 다 가지지 못할 때는 형식을 포기하고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포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사인과 같이 사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거, 도장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값이 나가는 진품일 때 그 물건에다가 사인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증서에다가 도장을 치죠. 그래서 그 도장을 보면 아, 그 안에 든 물건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신통치 않으면 도장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짜악기 사건이 한번 터졌죠. 가짜악기 거래 사건이 터졌는데 그 안에 아마 바이올린도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17세기, 18세기에 이태리에서 생산되던 그 부루의
그 진품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값이 비싼지 세계에 그저 몇 개 정도가 돌아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나 잘 몰라요. 그러나 이름은 좀 알아. 이태리의 아마티라든지 또 뭐죠? 스트라디바리라든가 그리고 과르넬이라든지 하는 이런 바이올린은 뭐 이거는 뭐 굉장한 고가품으로서 그 손에 넣으려면은 뭐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품은 반드시 사인이 있기 마련이고 아니면 증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때 내용이 참 가치가 있는 것일 때 형식이라고 하는 도장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뭐 인형이나 그저 값싼 어떤 뭐 저 책 몇 건 넣어놓고 사인 100번 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구려 바이올린 아무리 안에다 넣고 사인을 해봤자 그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는 사인이요. 순종은 값진 부르의 진품인 바이올린이요. 그러므로 할례가 유효하려면 내용인 순종의 삶이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오래 믿다 보면 주일 예배나 세례를 받는 형식이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아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이 담겨있지 아니하는 행동을 합니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면서도 내용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 내세우지 마세요. 신앙 경력은 형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받은 지 몇 년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연도를 크게 우리가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가책되는 게 많아서 신앙생활 좀 바로 할 때 받겠다 하고 기다리다 보니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서 겨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신중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세례 늦게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뭐 모자라느냐 못하느냐 우리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세례 받고 나서는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내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받은 형식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서 나는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생활 몇 년 했으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주일은 안 빼먹고 다니니까 하는 이런 형식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비유를 들었는데 이런 사람은 뭐가 같으냐. 시멘트 포대를 낙하산 대신에 어깨에 걸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한 10층에서 말이죠. 세멘트 푸대를 뒤집어 쓰고 한번 뛰어내려보라고요. 죽나 사나. 그런 형식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간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거는 스스로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죄, 형식주의.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에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장 3절부터 8절 이 본문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궤변을, 유대인의 궤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은 위선자다, 유대인은 형식주의자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바울이 따지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상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여기에 적어놓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유대인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 말대로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니, 선택하고 할례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젠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유대인의 질문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인가? 당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해야지. 아니, 생각해 보시오. 죄를 적당히 보아주면서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 그가 시편 51편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나 의롭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유대인이 또 질문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한 마디 더 합시다. 당신 말을 들으니 우리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소리인데, 아,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잘 된 것 아니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말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울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게 보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죄를 더 지울수록 하나님은 유익하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오히려 공로상을 주어야지. 바울의 대답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들은 언약의 당사자들이므로 자기들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선, 형식주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한번 죄에 빠지고 즉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데 놀라운 재간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행동을 뭐하는 것입니까?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리까지 갔다 하면 그건 갈 때까지 다 간 사람이요. 유대인이 왜 악하냐? 유대인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느냐? 갈 때까지 다 간 사람들이요. 그것을 3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를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대인의 죄만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를 드나드는 형제들 중에는 마음속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습성에 빠져있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인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도 유대인처럼 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케이스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공감이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옳은 말이야 하면은 아이고 나는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누군가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고 대대손손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희생을 누가 치를 것이냐?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생각도 못해서 자기가 희생양이 된 거야. 그런데 왜 가롯 유다를 욕하냐? 왜 가롯 유다가 지옥 같다고 하느냐? 상을 주어야지. 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면 자기는 유대인인 줄 아세요? 또 하나 던지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대해서. 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고 유혹을 받게 하냐? 그리고는 왜 그 결과를 힘없는 인간에게 다 뒤집어 씌우냐?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여러분, 만약 생각이 되면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면 만인을 무조건 구원해야 마땅하지. 왜 믿는 자만 구원하냐? 째째하게. 그러면 공감이 가. 아, 참고 옳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떠드느냐? 응? 그러면 행위 구원에 빠지지. 아,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어? 하고 마음속에 자기 변호를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면, 아, 나도 유대인의 근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웃는 거 보니까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서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잘못된 쪽은 나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도 하나님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할례 받은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내가 잘못되면 너도 잘못됐지 하는 식으로 따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죄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의 죄를 날카롭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위선을 하며 형식은 차리고 또 무엇이든지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형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유대인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온전하게 실천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선도 합니다. 어떤 때는 형식주의자로 행세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잘못된 것을 대화하려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여다 따져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요.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요. 말만 떠들고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가책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양심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할례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모욕당하지 않도록,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말하는 것만큼 100%는 못 될지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을 나의 최상의 이상으로 삼고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7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77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곡보다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부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된 길을 두고 우리가 자꾸 거역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요. 예수 따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워.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 보이리로. 다시 한번. 의지하여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가 보이리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대인을 통해서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고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살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거울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조용히 비춰봅니다. 나에게는 위선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도둑질이라도 세상 사람의 죄보다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식주의가 없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당신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버릇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목사라고 날마다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부족한 종도 유대인의 근성, 유대인의 악함이 내 가슴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하고 보답하는 의미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일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믿고 아는 대로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